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심장혈관 내과 김범성입니다. 타비 시술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게 기계적으로 판막이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는 불가능해서 시술 내지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밖에는 없었지만 10년에서 15년 전부터는 판막을 시술로 하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이름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부르는 타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술적인 치료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타비 시술은 아무래도 수술과는 다른 시술적인 치료 방법이고, 혈관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큰 혈관,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들을 통해서 시술하게 되고요. 스텐트 판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대동맥을 통해가지고 망가진 판막 자리에다가 스텐트를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슴을 여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보다는 시술 시간이라던가 마취 시간이라던가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연세가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동반되어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술 받으시는 환자분 자체가 이제 고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시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시술의 위험도나 아니면 시술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CT나 초음파 같은 걸로 먼저 평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혈관 조영술까지 진행을 해서 그 결과들을 저희 시술하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흉부외과나 마취과,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저희 심장 치료하는 내과 의사들 중에서도 중재시술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이미징 하시는 분들하고 다 합쳐서 하트팀이라는 것들을 구성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논의를 거치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들은 좀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하시고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저희들이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고위험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몇몇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대개 이제 접근로에 대한 혈종이라던가 아니면 시술하고 나서 그 섬액성 부정맥트링 같은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지 잘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중환자에서 잘 관찰하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병실에서 올라가실 수 있고, 아주 빠른 경우에는 이틀째, 3일째도 퇴원해서 일상으로도 회복하시게 될 수 있고요. 대개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내에 입원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술에 비하면 비교적 빠른 회복기간을 가지고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술하고 나서 얼마나 추적관찰을 잘 해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술하시고 한 1, 2주 안쪽에 방문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몇 개월 간격으로 심장 초음파를 추적 관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기저질환들,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하듯이 잘 관리를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세 가까이 되셨던 환자분이셨고, 중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어서 한 차례 뭐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부를 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정말 증상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오셔서 이제 시술을 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환자분 자체도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다리 혈관도 이렇게 썩 좋지 않으시고, 시술하면서도 여러 선생님하고 논의를 했었지만 위험도가 시술도 적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환자분이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고 그 다음번 외래 오셨을 때 굉장히 편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증의 환자분들한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이라는 것들을 제가 몸소 깨달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환자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타비 시술 자체가 아주 난이도가 없는 시술이 아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가지게 되는 환자분들한테서 하게 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에서부터 여러 검사들,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과 논의를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저희가 모두 노력을 해서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도록